이처럼 대학과 기업에서 논술에 중점을 둔 기준을 제시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인재가 아닌 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높은 미국 명문대 합격률을 자랑하는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폭넓은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독서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독서 리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량을 늘리는가 하면 교과서를 벗어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론 중심의 수업이 학생의 자율성을 높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2004년 하버드대학에 입학한 민족사관고 졸업생 박원희양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3, 4권씩 꾸준히 책을 읽어온 덕에 민사고 조기 졸업과 동시에 미국 11개 명문대 합격이라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논술이 큰 변수로 떠오른 덕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독서는 물론 논술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논술 그리고 독서 권하는 사회,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독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취업할 때나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저 답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성적이 최고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말해야 돼. 논술로.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그만큼 중요한, 독서가 책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네. 제대로만 잘만 활용하면 아이들 뭐 성적 관리부터 취업, 또 성공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란 거죠. 선생님, 그러면 왜 이제 갑자기 요즘 들어서 왜 이제 우리의 인재상이라고 그럴까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인재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요?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상황에 맞게 가공할 줄 아는 가공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어떤 일들을 갖다 그대로 수행해내는 인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21세기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이미 그 오래 전부터 그런 교육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의 변화, 교과서의 변화, 사회 전반적인 인재상의 변화가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사고나 정보를 자기에 맞게 가공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형 인재상과 책 읽기라는 이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